앞서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멤버 해빈과 과거 UMB 멤버 마르코가 열애를 한다는 사실이 돌았었습니다. 이 둘은 다양한 커플템 착용으로 몇몇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같은 맨투맨 티셔츠에 같은 목걸이를 착용한다거나 같은 줄무늬 티를 입거나 모자도 색만 다른 같은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사진들이 그 증거가 되었죠. 그러자 한 매체는 이 둘의 열애설을 보도했고, 이에 모모랜드의 소속사 MLD 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해빈과 마르코가 교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MLD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교제해온 기간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계기 등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해빈과 마르코가 언제 만나서 어떻게 열애를 시작했으며 사귄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기사가 나기 전 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저 연애한다는 말 있던데 전혀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주러 채팅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속상해서 신경이 쓰여요. 여러 가지로 태어나서 커플링 한 적이 없는데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하세요. 도전해볼게요. 라고 밝혔습니다. 해빈과의 열애설을 직접 부인한 것인데요. 하지만 해빈 측이 열애를 인정하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르코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지적하는 글이 이어졌고, 현재 공식적으로 소속된 연애 기획사가 없는 마르코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을 밝히며 앞서 열애설을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팬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어제 오픈 채팅에서의 저의 언행으로 그동안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제가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어 거짓으로 팬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자 했던 것이 제 불찰입니다. 많은 분들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팬분들의 사랑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제가 진실한 자세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라며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거짓 해명으로 상처 입은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이미 저에게 받은 실망과 속상함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노력하고 저의 철없는 행동에 보내주시는 질타는 잊지 않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1996년생인 해빈과 1993년생인 마르코는 3살 차이로 나이는 마르코가 더 많지만 데뷔는 해빈이 1년 빠른데요. 해빈은 2016년 데뷔 이후 지금도 모모랜드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르코는 2017년 그룹 열혈남아로 데뷔한 이후 KBS 아이돌 서바이벌 더 유닛을 통해 UMB로 재데뷔, 최근에는 웹드라마 리플레이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